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관담 박사 이 박사입니다. 뽕. 지난 시간엔 여러분들과 UV 라이트에 반응하는 형광 도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이트 파츠의 형광 도색을 하는 방법과 마스킹을 통한 투톤 분할, 부분 붓도색까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화이트 도색이지만 형광 마감을 통해서 파란색으로 빛나는 도색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죠. 큐리어스 풀 도색 프로젝트 제4화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 서페이스 상태의 화이트 파츠들입니다. 화이트를 형광 도색하기 전에 흰색을 칠하고 톤 분할도 하고 약간의 부분 도색 후에 형광 도색을 해야겠죠. 형광 클리어를 칠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은 일단 흰색을 칠하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흰색 파츠 도색하러 가보시죠. 화이트에 마스킹을 이용해서 톤 분할까지 해봤습니다. 지금 편집 영상으로는 아마 한 3분? 정도 나가지 않았을까요? 2분? 3분? 근데 이상하네? 왜 해가 지고 있지? 마스킹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하지만 아직도 형광 도색을 하기 전에 부분 붓도색까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붓도색을 하고 형광 도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직 갈 길이 머네. 그래도 꼼꼼하게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프라모델은 엉덩이 싸움이죠. 앉아서 또 앉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보고 싶다. 여러분들과 에나멜을 이용한 부분 도색도 살짝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살짝 했지만 시간은 살짝이 아니게 많이 갔어요. 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일 것 같습니다. 흰색으로 도색한 파츠들을 형광 도색할 차례인데요. 형광 도색을 위해 준비한 형광 클리어입니다. 형광 클리어. 자, 흰색에 형광 클리어를 입히면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파란색이 되네요. 끄면 흰색, 키면 파란색. 제가 미리 테스트해 본 바로 조금 주의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병이 갈색빛이에요. 이 갈색빛 병이라는 거는 빛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왠지 희석을 해놓고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한자를 못 읽어서 이거 뭐 빛 차단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희석하지 않고 그때그때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거는 테스트하면서 느낀 건데 흰색일 때는 티가 안 나는데 끝부분이 좀 뭉칩니다 지금. 모서리 쪽에 맺히면은 평상시엔 티가 안 나다가 UV에 반응하면 뭉친 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색 시에 이 UV 라이트를 쏘면서 확인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구원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잡고 있을지가 약간 고민이긴 한데 어떻게 되겠죠? 그럼 형광 클리어를 한번 흰색 파츠 도색하러 가보도록 하죠. 역시 사람 머리를 써야 되나? 아, 잔머리를 썼습니다. 테이프로 UV 라이트를 고정시켰네요. 자, 요렇게 도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잔머리. 형광 클리어를 칠해봤습니다. 야, 이거 UV 라이트 쏘면서 하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칠한 데만 막 파랗게 빛나는. 미리 톤 분할한 것도 다 보이네요. 참 신기한 도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갈 때까지 가야죠. 계속 작업해야죠. 이어서 프레임 부분에 방열판 도색한 부분도 은색으로 한번 에나멜 붓도색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에나멜 붓도색 이후에 조립하고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도록 하죠. 크롬 실버를 준비했습니다. 한 번에 작업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눠서 하세요. 한 번에 하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자, 타늄. 잠깐만. 없어? 도료가 없어? 지금 어디 사올 수도 없고. 크롬 실버 때문에 흥이 다 깨졌네요. 타미야가 책임지나? 오늘 작업은 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뭐 도료가 없으니까 답이 없네요. 내일 크롬 실버 사오고 이어서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응가가 덜 나온 느낌. 굉장히 찝찝합니다. 어쨌든 내일 뵙겠습니다. 흥이 완전 깨졌는데? 37,600원. 에나멜 크롬 실버를 구매해서 왔습니다. 뭐 하다가 도료 떨어지는 게 제일 많네요, 진짜. 오늘도 이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부분에 약간의 부분 도색을 한 후에 조립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프레임 붓도색까지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제 조립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볼 때가 왔네요. 과연 큐리오스는 얼만큼 빛이 날 것인지 조립하고 한번 보시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들과
큐리오스 형광도색을 맞춰봤습니다. 물론 아직 끝이 아니죠. 먹선, 데칼, 그리고 마감까지 남았죠. 아직 안 칠한 파츠들도 있습니다. 무기류와 몇몇 파츠는 아직 안 칠한 파츠도 있으니까 다음 시간 총집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화부터 4화까지 작업을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이어서 먹선 데칼 마감까지 보여드려서 완성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분량 없이 4주 동안 굉장히 열심히 달렸습니다. 즐겁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추천은 뉴타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총집편 그리고 완성된 큐리오스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또 언제 본담. 아, 끝날 때가 제일 좋더라.